잘 들어. 여기 봐. 이 오늘 TCC는 공부가 잘안 되면 빨리 바꿔라 이건데, 학생들하고 상담해보고 나도 고3 때도 그랬는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생각해. 이제 이 정도면 본인이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 내가 본인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라는 걸좀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책상에 딱 앉아서 이제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내가 쫙 계속 공부하겠다. 보통 한 5시간 정도 돼. 근데 돌이켜 보면은 5시간을 딱 공부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공부해 놓고 5시간 풀 완벽하게 집중해서 공부한 적이 없었을 거라고. 근데 학생들은 좀 그런 것 같아. 맨날 내가 5시간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한 2시간 정도는 집중해도 진짜 잘하는 거거든. 2시간 정도는 집중해놓고 나머지 3시간을 저녁 먹을 때까지를 거의 스스로를 고문을 하면서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라는데 하면서 계속 버티면서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과목을 수학을 5시간 공부하기로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 내가 제목을 잡았어. 의외로 이게 효과가 좀 좋으니까 내가 하는 말잘 들어. 잘 봐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빨리 체인지하라는 얘기야. 내 방, 독서실. 이건 이제 돈이 좀 들어가겠지. 시립 구립 도서관. 그다음에 학교의 빈 교실에 내 자리. 이게 은근히 공부가 좀잘 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은 옛날에 어떻게 했었냐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랬었어. 5시간 공부해야지 해놓고서는 실제로 5시간을 공부를 못하면서 계속 막 버티면서 사실상 시간 낭비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우리 그 학교 선배 형이 알려준 방식인데 니네한테 좀 전수해 주고 싶은 건데,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학원이나 뭐 어디 안 가고 내가 공부할 시간이 하루 종일이다 이렇게 딱 잡히는데 내 방에서 공부를 딱 시작을 해. 근데 공부하다가 한 선생님은 선생님 한계를 빨리 인정했어. 나는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집중하면 그때 장소를 확 바꿔버리면 새 장소 가서 또 집중이 확잘 되더라고. 중간에 한번 이전하는 거야. 그러면 5시간 중에서 한 옛날엔 2시간 공부하고 3시간을 버티면서 병신짓 했는데 중간에 확 바뀌면서 5시간에서 한 4시간은 충실히 공부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 내 기분에 맞춰서 머릿속에 아예 그냥 생각을 해놓는 거지. 내 방, 독서실, 시립 구립 도서관, 학교 교실. 특히 여기서 되게 효과가 있었던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긴데, 선생님이 나온 고등학교, 거의 모든 학교가 그렇지 않냐? 그 학생 그 교실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교실에, 평상시에는 교실 앉아있으면 그렇게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좀 집중도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요일 날 교실에 딱 앉아있으면 대단히 집중이 잘 되더라. 아주 조용하고. 근데 놀랐던 사실은 그 당시에 화장실 가느라고 갔는데, 다른 반에서도 그런 애들이 꽤 되더라고. 긴장 놓고 싶지 않다고 교복 입고 교실에서 안 되면 버티지 말고 빨리 장소를 바꿔.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 요건 좀 약간 선생님처럼 미련했던 학생들이 하는 경우인데, 이걸 지금 내가 맨 마지막에 했었잖아. 고등학교 때 가끔 내가 TCC로 말하는데, 고등학교 때 주변에 보면 나보다 공부 엄청 잘하고 진짜 좀 리스펙트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 근데 그 당시 선생님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서 나한테 이러더라고. 아, 나는 30분밖에 집중력이 없대, 본인은. 걔는 독서실에서 보면은 맨날 물 마시러 가. 느낌상 내 느낌엔 걔는 맨날인 것 같아. 근데 걔는 자주 일어나서 물 마시고 밖에서 딴짓을 아주 짧게 하고 돌아와서는 집중을 꽤, 그러니까 집중해서 계속 모든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거였어. 근데 걔는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 서울대 간걸 내가 봤거든. 근데 너희들도 뭐 이게 이거밖에 안 적었지만 1시간 반, 2시간, 5시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선 공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노는 건안 되는 거겠지만, 살짝 일어나서 분위기 전환하고 빨리 와서 내가 목표한 시간 동안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거라면 목표를 매일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알았어? 이것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고. 무조건 우리는 일정한 정도의 공부량을 해야 되니까 미련을 떨지 말라 이런 얘기야. 넘겨서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내 과목들인데, 이게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무조건 책상에서 버텨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이 두 가지 얘기가 좀 촐랑스럽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나도 이렇게 5시간씩 내 방에서 돈 안 쓰고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현실적인 거로 좀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 한 건데 여기에서도 이거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아예 대단히 좀 현실적인 방식인데 아예 선생님이 그날 해야 되는 그 공부량 있잖아. 국어, 영어, 수학 이거를 뭐 탐구 과목까지 그걸 나는 세 개를 다 펴놨어. 그러다가 국어를 공부하다가 잘 안 되잖아. 근데 한번 버텨봐. 근데 또 조금 공부하다가 또 딴 생각이 팍 떠오르고 뭔가 좀 지쳐. 그러면 일어나서 밖에 나서 물 먹고 놀고 그러지 않고 거기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과목을 확 바꿔버려. 그냥 덮지 말고 옆에다 치워놓고 영어를 그냥 시작해 바로. 그럼 과목이 바뀌는 걸로 마음에 리플래시가 되더라고. 또 영어 하다가 또 좀 이상한 것 같아. 힘들어. 그럼 또 과목을 바꿔버려. 그래서 내가 5시간을 공부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책상에 앉은 채에서 계속 과목을 그냥 계속 바꿔버려.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상당히 그런 방식이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전국 최상의 이런 애들한테는 그런 애들은 안 그러겠지. 뭐 국어만 5시간 책상에서 계속 하겠지만 일반적인 애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좀 현실적일 거야. 과목 바꾸면서 한번 해봐. 여름방학에. 알았지? 공부량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이게 좀 너희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화를 필기고 해냈어. 필기고. 좀 이게 왜 자아되고 이렇게 밑줄 쫙 치면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보면 진짜 중요한 거다. 그럼 자아 딱 대고 쫙 밑줄 쳤는데 그 볼펜이 똥을 땅 싸가지고 이렇게 치켜가지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진짜 싫더라고. 그리고 필기구를 좀 좋은 걸 썼어 나는. 좋은 걸 써가지고 좋은 거 쓰면 이게 써지는 느낌도 좋고 필기도 뭔가 예쁘가 되니까 마음의 정리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다가 분풀이를 필기구로 했는데 좀 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냥 필통 자체를 버려버렸어. 공부가 너무 안 되고 막 이러면 필통을 그냥 버려 그냥. 그리고 새 필통 사. 그리고 거기에 다른 필기구를 채워버려. 그럼 필통이 깨끗하잖아. 그럼 새 필기구 딱 해놓고 그럼 공부하면 좀 공부가 좀 리플래시가 되더라고. 선생님처럼 밀어냈던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거 너무 중요한 소리야. 내가 영어에서 늘 하고 싶어하는 말인데 본인을 좀 받아들여라 라는 문맥으로 좀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공부하다 잠깐 쉬어야 되는데 공부와 공부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플레이가 아니라 레스트야. 레스트는 뭐냐면 그렇게 레스트함으로써 그 다음 공부할 때 힘이 나는 경우야. 푹 쉬어서 공부할 때 힘이 생겨. 레스트는 플레이는 뭐냐면 플레이하느라고 플레이 끝나고 공부할 때 이때 에너지를 쓰거나 체력적으로 써거나 아니면 이때 너무 짜릿하게 놀아서 공부할 때 그게 자꾸 기억이 나고 이때 하도 빡세게 놀아서 피곤해서 공부하기 못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험생활 나머지 한 4, 5개월 남은 동안에 이거와 이거를 구별해. 절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니네들이 이거라고 있다고 생각이 됐다면 이거 철저하게 버려야 돼. 노는 게 아니라 쉬는 거야. 알았지?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니네들이 무슨 생각할 거냐면 공부 장소를 좀 이제 뭐 좀 학교가 아니라 이제 집에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잖아. 이럴 때 의욕적으로 어느 장소를 딱 잡아서 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안 되면 그냥 확확 바꿔. 알았어? 시간도 확확 바꿔가지고 공부 시간을 늘려야지 되는 거야. 알았지? 끝. 그.